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브이로그 NZ 트위터입니다. 오늘 NZ 트위터가 준비한 영상은 오클랜드 이스트에 위치한 펜미어 동네를 찾아가는 여정이랍니다. 이곳 또한 남편이 지나다가 발견한 동네로 구글 맵의 도움 없이 남편님 감으로 찾아가는 거라 가면서 조금 헤매기도 했지만 암튼 가고 싶어한 펜미어에 무사히 도착했답니다. 이번 다른 동네 마실에는 한국에서 한 달 여행 온 남편 친구분도 함께 했는데요. 펜미어까지 가는 여정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폰을 못 내놓잖아요. 뭐가 안 좋은 게 아니고. 폰 안 찍으면 되지. 그러게요. 그러네. 아까 산이 없어졌네? 나와야 되는데. 그니까, 산이 사라졌는데 그 산 찍고 싶은데. 지도 안 보고 온 거라. 그냥 그 산이 찍고 여기 싶은데. 여기 끝나면 어디겠지 하고 온 거라 지금. 어딘지를 모르겠네. 들으시면 아니 되지요. 일단 절로 한번 가봐서 끝이 길걸. 이게 아마 저기랑 연결되겠다. 어디랑이요? 하윅. 하윅? 여기서 하윅. 벌써 하윅이 나와요? 이스트니까. 그렇군. 저 아가는 비를 맞고 다니네. 학교 안 가고 어디 갔다 온대. 방학이야. 아, 지금 방학이에요? 무슨 방학? 텀브레이크라고. 여기는 2주씩 방학이 있어. 봄, 여름. 그러니까 4개 텀으로 나뉘어요. 학기가. 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내리면? 네. 그러니까 한국은 왜 크게 여름방학, 겨울방학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4개 텀으로 나눠서 중간에. 전체가 다? 네,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브레이크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통 겨울하고 여름, 겨울이 가장 길고 나머지는 한 2주 정도 방학이에요. 아. 지금 우리 동네는 방학 아니잖아. 거기도 방학일걸요? 거의 비슷한 그래요? 시기에 방학을 해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 가면 차 체증이 조금 덜 할 수 있다는 거네. 그쵸. 출발을 잘 해야겠네. 어딘지를 모르겠네 도무지. 그러면은 어떻게 갔던 데가 주소를 찾아야 되겠네. 총인대산 목적지는 어딘데? 내가 지금 길을 잘못 왔어.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데? 이게 지금 하이크 하는 길로 와버렸네. 호이크. 여기도 굉장히 크네요. 어디래요? 호이 가는 길이라니까. 아니 이 동네가 이렇게 상가가 크게 돼 있으면 여기도 꽤 큰데? 이건 상가가 아니라 여기는 공장지대라니까. 드라이브 타운. 나 여기가 잘못 온 것 같아. 저쪽으로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서 저 안에서 돌려요. 찾아보고. 그럼 되지. 아유 시티 피트니스 있네. 운동 한번 더 하실래요? 예? 네? 운동 한번 더 하실까요? 몸 풀어주고 갈까요? 그러니까 그게 센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시티 피트니스는 그래요. 아 그래갖고 이제 다른 센터 가서도 이용할 수가 있나 봐요. 맞아요. 펜미어 센터 저쪽에 있는데. 그래서 수영장을 이제 다음 주부터 닫는데 수영장은 다른 데 가서 이용하더라고. 아 어디에 있대요? 그게 그러면은 뭐야? 지금 형기 씨 사용하시는 건? 센터가? 네. 거기 그 안내서 있어요. 몇 군데 쭉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티 피트니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카드 가지고 저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제대로 온 것 같다. 페모 센터. 저는 그게 뭐 글램필드, 뭐 풀앤 뭐. 글램필드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예, 예,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게 센터가. 풀앤 레저 센터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레저 센터구나. 여기 산이 여기인데 여기랑 상관없대는 거야? 아니 저 페모 센터 맞게 온 것 같아. 나도 참 기억력 존나 좋아요. 똑똑한 영걸 씨 칭찬해. 저 라운드 오바웃을 나타나는 걸 보고 여기다 쉬다 왔는데. 됐네. 다 왔는데 내가 여기가 기차역인 거예요? 아니다 저기 버스 스테이션. 아 버스 스테이션 다 왔네. 어휴 씨 클날 뻔했잖아.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게. 엄청 발전되는데 여기도.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나도 예천은 어차피 이쪽으로 가는 것들이야. 다 쫄았잖아요. 나도 쫄지. 크게 놀라고 아, 근데 애들이랑 안 친한 게 좋아. 그냥 너 먼저 가세요 하는 게 좋아? 커버 뒤치면 나만 손해인데. 그치. 여기 엄청나게 발전하는구나. 여기가 페모아야. 난 페모를 뭘 발전이야. 여기 오래된 동네라니까. 페모.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다 뒤집는 건 페모. 발전을 한다는 거잖아요. 페모. P-A-N-N-U-R. 아, 여기가 페모. 나도 몰랐는데 오래된 건물도 많고. 내가 어저께 여기 일하러 왔다가 알게 된 데거든. 여기가 저기 머레이 일하는 데 아니에요? 맞아. 여기 이제 페모아가 그거야. 그러니까 난 전혀 다른 곳을 페모어라고 하는, 펜노즈를 페모어랑 착각을 했던 것 같으니까. 어머, 차 나오네. 제 엉덩이 들이밀고. 비켜가면 되지, 나. 제가 엉덩이를 들이밀었을 여기다 때는. 냈는데, 씨발. 비켜달라는 거지. 거봐. 에이. 꽤 크구나. 상가 굉장히 큰데요? 이걸 더 봐야 돼, 앞으로. 조그맣게 그냥 별게 다 있네. 오, 굉장히 크네요. 이 정도면. 근데 나는 몰랐거든. 어. 근데 어저께 왔다가 내가 찾은 거 그래서 아, 여기가 이스트 쪽이야. 저기보다 더 큰데? 데본포트보다 더 크잖아요, 지금. 데본포트하고는 안 되는 게. 찾을 데가 없네. 여기 180도 여기 지인아 씨 지인아 씨 학교 때문에 지금 아 제 차 때문에 그래도 주차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차를 해야 되지. 근데 지금 뒤에 걔가 저렇게 바짝 쫓아오잖아. 진짜 오, 엄청 낡은 건물들이네. 아, 굉장히 크구나. 어머, 저런 것도 있네. 아이고. 안전하게 여기다 하시면 되겠네요. 아, 들어가는 길이네요. 한 대는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 어때? 아이고. 하셨어요. 아니 애새끼들이 평일날인데 뭘 이렇게 밖에 나와있어. 우리랑 똑같은거지. 아니 나는 휴가라 치지만 썩은 놈들 말이야. 좋아요. 오늘 NZ 트위터가 준비한 뉴질랜드 오클랜드 동쪽에 위치한 펜미어 마을 찾아가는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이제 트위터 채널 방문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알람 버튼도 누르셔서 새 소식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은 이제 트위터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이제 트위터의 영상은 일주일에 3번, 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